잠들 좀 들어왔나? 아주 아직 안 들어와서 잠깐만 뭐 이렇게 있으면서 일단 인사를 좀. 오디오 스트림 현재 전송률이 권장 전송률보다 낮습니다. 아, 몰라. 니들 알아서 야, 해봐. 이거 지금 나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고 있냐? 이제 나오고 있을걸요? 실시간 그래? 떴는데? 시간은? 좀 몰라. 딜레이가 있을 수 있어. 아, 되네, 딜레이가 되네, 되네. 있을 수 있어. 나온다. 자, 인사부터 하시죠. 자, 정말 오랜만입니다. 레플리카로. TV 시청자 여러분들. 뭐, 이거는 이제 지금 라이브로 들어와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뭐 녹화로 남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오프닝 네네, 인사를 좀 안녕하세요.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 어이고, 네. 지금 바로 동시 시청자 수 4명이 이렇게 떴고요. 들어오셨네? 네분 들어오신 분들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 5명. 좋아요 2개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레플리카룸 TV의 훈이고요. 그리고 네, 저는 벙커입니다. 네, 옆에 보시는 이쪽에 화면에 이제 My name is 벙커라고 이미지로 대신 띄워놨고요. 네. 야, 진짜 우한 폐렴 때문에 아, 우한폐렴 때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뭐 우한폐렴 뭔 상관 있다. 우리는 아무 상관 없어, 우한폐렴이라. 안녕하세요. 김재형님 예. 반갑습니다. 방송 와주셔서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누르신 또 혹시 다른 분? 저희 그 방송 중에도 축구 관련된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네. 알려주세요. 저희가 아는 범위 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네. 그 혹시 머리카락이 후님 짧아졌습니다. 뭐지? 저기 뭐야? 그 뭐지? 뭐. 그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에요? 선생님, 본과 선생님이 걸리신 거 아닙니까? 아, 격리됐었던 것 같은데? 콧물을 자꾸 울적울적 거리시네? 거슬리게? 격리됐었던 거 아니야? 아니, 격리됐었던 거? 그럴 리 없고요. 아, 네. 그러니 이거는 뭐 머리카락이 좀 머리가 짧아졌습니다, 이게. 머리를 한번 다시 이렇게 문대나요? 머리를 밀어보고 아, 싶어가지고. 갔다 왔구나 학교. 에? 뭔 소리야? 학교 갔다 아니, 뭐, 왔구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본인이 갔다 오면 이렇게 아니 나한테 갔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죄를 짓길래? 아니 어? 근데 이렇게 근데 잘라보고 싶어 금방 나왔네? 잘랐는데 들어갔다가? 그만해. 어떻게 빠져나왔지? 뭘 학교로 갔다 와. 어? 학교 갈 나이 지났어요 선생님. 아니 그 저기 뭐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있잖아. 아그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요? 아. 그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제 학원 의소 말고 솔직하게 너 무서워. 거기 가기 싫어. 가면 다 적응돼. 자 적응돼? 알겠어. 별거 없어 아 갔다 오면. 자, 잡소리는 그만하고, 저희가 무슨 소리? 오프닝에 그 말씀을 간단하게 이미지로 보여드렸죠. 사실 이제 대한민국 유니폼 올해 또 유로 대회, 그리고 아마 큰 맥락에서 두 가지일 텐데, 네. 축구 큰 대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유니폼들, 새로운 유니폼들이 나오는 시즌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 좀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의 저희가 아는 그런 주변 지인이나 정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근데 들리고 그 있고, 혹시 네네. 뭐 저기 뭐지? 그 레플리카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아, 그런가? 은근히 이게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정보가 통용되는 그 라인이나 그런 범위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아, 제가 그래요? 느끼기에는. 왜냐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레플리카룸을 통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네. 이런 말좀 어떻게 좀 레플즈 같은 데 가서 제가 지금 찾아보진 않지만 레플즈가 가서 뭐죠? 레플즈 그 카페인가 뭐 있잖아요. 뭐그 라인데 레사오 아 아닌가? 레레삼 지금은? 아 레삼 미안합니다. 그 레사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생각보다 예. 정보가 막 풍부하다고 느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아, 그래요? 풍부하지 저는 있다는 거 못하다고. 말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저도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이제 나이키 신발 안 맞을 때그 빨리 예. 세일해서 팔라고 그때나 들어갔었지. 자기가 지금 하는 짓이라고네, 이씨. 나이도 아깝잖아. 근데 아깝잖아 그대로 에이. 두기에는. 에이 뭐 제가 선생님처럼 축구화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넌뭐 축구화. 때문에 갔다 왔냐? 대학을? 네? 뭐라고요? 무슨 나이에? 뭔 소리예요? 어? 대학을 왜 갔다 왔냐고, 말해봐. 네? 뭔 진실을. 대학을 갔다 와요? 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실상 유니폼에 대한 런칭은 확정이 됐고요. 그걸로 저희가 다 확인했던 거는 가장 먼저, 국가대표팀 KFA, 코리아 풋볼 어소시에이션 그 축구협회 로고가 그러니까 UI 로고부터 전면적으로 다 바뀐 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유니폼들
그 대표팀에 관련된 실제로 이제 제품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국내에, 사실 이 지금 이미지나 뭐 국내 뉴스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푸티 헤드라인을 보면, 이 많이 대대적으로, 나왔죠. 예, 네, 대대적으로 많은 대대적으로 제품들이 많이 페이지 나왔어요. 할애를 많이 하고, 네. 제품군들이 많이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케이팝 촉수인가? 이런 거좀 글로벌 시장에서 약간 그런 생각 들긴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약하네요. 저도 이상한 제품들이 이상한 많이 나와서. 디자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이게 너무 나와. 2020년에 나이키가 추구하는 지금 그 제품들 컨셉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야구옷처럼 생긴 것도 나오고, 뭐 이상한 저 뭐죠? 저 긴바지 작업복 같은 거. 그러니까 저거 뭐라고 하더라? 수트, 슛, 점프수트라고 점프 하나? 슈트라고 할 거예요, 아마 제거.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느끼는 그 스포츠 카테고리의 그 축구의 단지 그게 아니라,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유행하는 복고 레트로의 그런 가수들이 입는 뭐 그런 화려한, 아니면 이거는 뭐 저지처럼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패션 아이템 같이 느껴져서 저는 이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띄우는 한국 이 프리매치 저지 트레이 후드죠? 후드. 후드하고 프리매치 저지, 이게 이제 메인의 거의 컨셉이긴 근데 한데. 저 컨셉 프리매치는 지금 뭐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올 유로 대회로 나오는 것들이 다 비슷해요? 트렌드가? 그래서 전혀 정감이 안다 그래 안 간다 그래야 되나? 근데 너무 난해한 거 아니야, 이거는? 경기 뛰기 전에. 글쎄 뭐 경기 전에 뭐 저런 식의 디자인까지 필요한가? 그러니까 아니면 뭐 디자인 저런 게뭐 요즘 유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별로. 봉코님은 패션에 언제까지 관심이 있으셨길래, 그것도. 결혼 전까지. 결혼하고 나서는 사실 패션은 관심 없어요. 거기에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아, 장가가는 거는. 그렇구나. 그 모든 나의 패션의 그것은 목적은 결혼을 위해서였다. 아, 결혼이었어요. 음흉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 이런 분이세요. 당신이 그래서 장가를 못 가는 거야. 알겠어? 아, 그거는 논외로 실시 빼고요. 뭐 불가능한 일이 됐기 때문에. 야, 포기한 거야? 아, 내 입으로 꼭 이런 얘기까지 하게 해야겠어요? 봉꽃님? 아, 그래서 이제 유니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 이 트레이닝 제품은 그냥 아, 유니폼부터 먼저 말씀을 유니폼하고, 드리면 예. 유니폼이 4월 1일 날 공식 런칭됩니다. 들으셨죠, 네. 여러분들? 4월 1일 날 공식 4월 런칭이 1일 날 된다고 공식 합니다. 런칭이 되는 거는 나이키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팬들이 관심 가지시는 거. 4월 프린팅이겠지? 1일 날 되면서 프린팅이 나오는데, 역시 국내 제작분으로 선수들 사용분과 그 다음에 나이키 매장에서 1차적으로 판매되는 거는 국내 제작분으로 판매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근데 이제 한 제작을 가지 아셔야 되는 담당하는 거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컨택을 근데 해서. 올해는 이제 한 군데 더 늘었다고 얘기를 그래요?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퀄리티를 어떻게 맞추나? 두 그게 개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게 제작 쉬운 일이 중인 걸로 아닐 알고 텐데. 있는데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제작하고 샘플이 나오면 이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 이후에 고 1차 선수 사용분하고 그 다음에 초기 런칭의 행사용으로 사용되는 네임셋 외로 나이키는 오피셜 라이센스 제품을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지금 국내 판매하는 거를 현재 계획 중이긴 해요. 그거에 아직 어떨지는 정확하게는 대해서는 일단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게, 국내에서 지금 선수들한테 일부러 매장에 판매될 분은 국내에서 있는 국내에서 한국 만든 거예요. 업체가 생산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라이키에서 보내주는 이제 뭐죠, 있죠, 도안하고 기한을 보고 자체 국내 공장에 생산해서 일단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거 외로 봉컨이 지금 말씀하신 그 오피셜에 대해서는 좀 어디서 업체에서 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피셜은 그 나이키의 페더레이션 스타일이라고 하는 네임 넘버 셋을 이번에 한국 대표팀의 공식 공급 업체는 네. 영국의 스포팅 아이디입니다. 아, 스포팅 스포팅 아이디는 아이디. 아시겠지만 뭐그 기존에 지난 시즌까지 그 EPL EPL 스포르팅 아이디. 프린팅을 공급했던 회사인데 요 영어로 스포팅 해야겠다. 아이디사의 익스클루시브예요. 한국 대표팀께. 그러니까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스포팅 아이디가. 예, 여기에 지금 그래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 네. 잠깐만,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죠. 나이키! 네네. 바로 떠 있네요, 메인 화면에. 나이키 예, 여기. 2020 스타일, now available 해서 to 네. pre-order.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딱 다섯 개 클릭해서 팀. 들어가면 없어요. 그러나, 그 그래요? 밖에 나와 있는 다섯 개 팀들. 팀이 있는데, 잉글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터키, 와, 대한민국 있다. 국기 다섯 개까지. 요거는 익스클루시브예요. 여러분들, 익스클루시브 아시죠? 여기 익스클루시브 투 스포르팅 아이디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 가서 정보를 못 들으시는 거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요 나머지 이제 네덜란드 팀도 있고 브라질 팀도 있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일단. 그것들은 이제 스포팅 아이디 익스클루시브는 아니지만 스포팅 아이디에서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회사가 공급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뭐 스틸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독일 내 다른 지역에서 뭐그또 독일의 데크그라픽스라는 회사가 공급을 하게 된다든지 그거는 이제 익스클루시브로 묶여 있는 것 같지 않은 거는 여러 복수의 그 나이키 라이센스 업체들이 동시에 생산을 해서 전 세계 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한국은 어쨌든 최초로 지금 스포팅 아이디의 익스클루시브로 지정이 되어 있긴 해요. 다만 이게 근데 왜 이게 지정이 됐냐 그러면 아무래도 손흥민의 인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 유럽 내 손흥민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 유로 대회를 거치면서 나이키 2020 페더레이션 제품들이 나오면 유럽 내에서 이제 그 판매상들 그러니까 리테일러들이 아, 손흥민 유니폼을 팔겠다는 거구나. 한국 국대 거를. 판매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 아. 마킹을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스포팅 아이디로 이제 영국 내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에서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판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스포팅 아이디 사여 주문을 해서 그렇죠. 공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옛날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업체가 다르게 프린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가짜다 진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한국 나이키 코리아에서 그냥 국내 업체 만드는 거고, 이 스포르팅 아이티 익스클루시브 나온 거는 이거 자체로 그냥 다 오리지널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진짜 가짜 그렇냐 예전에 막 엄청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남아공 땐가? 그제 소리. 생각에는 네. 2010년에 이제 그게 있었거든요. 네네. 2010년에도 저희가 나이키 코리아에 있었잖아요, 그 월드컵용을 공급을 했었었는데, 예, 제 기억이 나요. 그때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게. 국내 제품과는 품질 차이가 좀 많이 나긴 그래요. 했었어요. 근데 근데 그거는 포인트는 올해도, 그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포인트가 저희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게 막 가짜 진짜다 그런 논의에서 뭐 선수들이 쓰는 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가짜나 뭐 그런 거 아니야. 그 업체에서 만들어서 나이키 코리아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김재영님이 퀄리티에 말을 끊어서 아, 죄송한데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 김재영님이 레플리카를 해서 언제부터 구입 가능할까요? 문의하셨는데 그 프린팅은 아마 지금 저희가 프리오더 프리오더 해서 넣으실 거 어떻게 진행이 아니잖아요. 될지 손흥민은 넣으셔야 될거 진행이 아니에요. 되는데 나이키랑 현재 나이키 코리아랑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오, 이번에도 하나? 남아공에 이어서? 그 문제들은 남아공에 이어서 두 번째 아마 아닌가? 하나? 국대 거는 두 번째 아마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격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유로 2020 대회가 12개월 연기가 됐죠 그 12월 달로 코로나 때문에? 12개월 연기된 아, 거예요 12개월 연기된 거예요? 12개월 아, 그러니까 정확히 1년 1년이 연기된 연기되는데 거구나. 이제 그거를 12개월 연기로 표시를 하는데 유럽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것 때문에 유로 대회로 준비되어 있던 유니폼들 아디다스, 나이키의 어떡하냐, 페더레이션 이거 진짜? 유니폼들을 출시를 언제 어떤 타이밍에서 해야 되는가가 지금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맞네. 제품은 이미 다 생산이 완료가 되어 있고 그 출고객이 잡혀 있을 거 다음에 아니야, 다. 출시 일정들이 대강에 이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대회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뭐 예를 들면 일부 푸마라든지 아디다스 일부 제품들이 출시가 지연된 지역들이 있는데 새 유니폼이. 전체적으로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한 이슈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니폼이 판매가 되면 유럽 지역에서는 같이 똑같이 이제 네임 넘버 세트 프린팅 같은 같이 판매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뭐 그렇죠.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대회 되니까. 자체가 지금 연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2020 유로동으로 만든 유니폼을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판매를 하게 되면 그때 막상 가서 과연 또 못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전체 페더레이션 스타일이 다시 다 변경이 돼야 돼서 상당히 지금 나이키나 이쪽에서 아디다스 쪽에서도 약간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페더레이션 디자인을 1년에 팀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왜냐면 많은 작업이에요, 그거는. 비용도 그렇고 네. 인력도 그렇고 그런 것도 그 그렇고 여기 다음에 지금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유로 대회가 있을 때새 유니폼이 나오면 상당한 수량이 그 수주가 되고 공급이 되는데, 대회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의 정상 공급이 되더라도 대회가 치러지질 않아서 판매에 애를 먹게 되죠. 그쵸. 이제 사실 저희 한국에서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때 이제 대한민국 유니폼들이 많이 재고로 남아서 결국에는 다 아웃렛으로 풀리거나 그 이제 판매를 못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곤욕을 적이 있었죠. 겪었었죠. 2010년이었나요, 그게? 아닐걸요. 2010년, 14년인가? 14년인가 보다. 13년인가 그럴 14년, 거예요. 2014. 브라ζιλ 월드컵 아마 전 해가지고 전이었으니까. 그때 빡 터트려 다치 가려고 했는데 그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말씀드렸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에는 스포르팅 아이티사에서 이 고품질에 그러니까 한국하고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예상이에요. 한국에서 생산된 거랑 대비해서 확실히 퀄리티가 좋을 거라고 저는 아, 장담한다. 질은 완전히,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비교가 안 돼요. 아, 비교가 안 돼요, 진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원래 품질상으로는 그거를 비교가 안 말씀을 드리고 돼요. 말씀드렸듯이 안녕하세요, 이상원님. 반갑습니다. 제 머리가 낯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뭐가 싸, 이씨. 제가 뭔 어디를 소리야. 갔다 뭐야, 그게? 왔다고 오해하지도 마시고. 왜? 내 머리야! 조용히 너 하세요! 회수 받은 거 맞지? 회수 유튜브 안 했지, 20년 넘게.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이제 앞에 저희가 지금까지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이제 출시될 국내 이제 유니폼의 날짜는 4월 1일 날, 이제, 나이키 아마 강남점과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발매가 될 거고요. 이제 그 프린팅에 관한 것도 한국 국내 업체들이 무척 당황스러우시군요. 죄송합니다. 당황스럽게 해드려서 국내 업체들이 당황스러워할 필요 없고요. 무시하세요. 그냥 관심을 두세요. 아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선생님. 사진을 안 하고 저 이미지를 쓰는 거야. 나도 이미지 하나 다른 사람들 빌려달라고 그랬다.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 저기 그 따님한테 나도 이미지 하나만 걸어달라고 해요. 그 윗톤이라고 해갖고 야, 그돈 주고 해야 돼. 공짜 없어. 돈 주고 해야 돼. 야, 내가 그래서 저거 받아올 때 이제 얼마나 한번 많이 썼는데, 그걸. 유니폼은 이제 말씀드렸지 그렇게 될 거고 발매가 됐고 거기에 트레이닝을 사용되는 좀 볼까요? 트레이닝을 혹시? 트레이닝을 좀 볼까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으로 트레이닝을 좀 부티 좋더라고요. 애드라인으로 내려가서 보면 이 이제 까만색 먼저 이제 가기 전에 이거 먼저 보여줘. 프리매치 저지 반팔. 그거는 뭐 아까 봤고 이미. 받고 요게는 소재하고 스트레치성이 궁금한데 되게 좋아 보이긴 한데 바지 딱 봐도. 나와봐야 알죠. 근데 테크팩 옛날 그 느낌에 엘라스틴이 섞였다 있는 느낌이 딱 들지 않아요? 네, 실력감이? 아니, 그니까 요 컬러, 까만색, 요런 컬러 조합은, 트레이닝 탑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팬츠도. 맨날 칙칙하게. 맨날 칙칙하게 까만색만 근데 훈련복을 밝은 색으로 하면 때타니까. 진짜, 와, 진짜. 아니, 옛날 우리나라는 사람, 그 옛날 많은 사람. 군대 좋아하시는 분들, 막 입어야 되는데, 그, 네이비 색깔이 너무 밝으면.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한국 내 분들. 때안 타니까, 나. 이런 까만 거때안 타도 좋잖아. 골키퍼 유니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사실 나오다 하더라도 수량이 적을 수도 있고, 프린팅 같은 경우 나오더라도 선수들하고 근데 만약에, GK 유니폼 판매용으로 나올까요? 저도 지금 의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더라도 진짜 소량이 돼서 나오면 그걸 바로 사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나온다면. 왜냐면 수주가 수량이 많이 안될 거예요. 골키퍼 같은 경우. 그냥 KF 스토어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니까 나이키 강남점으로 가시는 게 어쨌든 거나 근데 이따 트레이닝을 하나 좋아하시는 분들 빨리 볼수 있지 말씀드리면, 않을까? 안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공식 런칭할 때, 골키퍼 유니폼은. 그게 첫 번째고, 나오더라도 그렇고, 나오더라도 프린팅하기도 어렵다는 거. 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거 후디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건 패션 아이템 같은데 아무리 근데 봐도. 패션 아이템인데 제가 보기 저런 게 되게 인기 있을 거예요. 내가 젊은 친구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유니크하니까. 아,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런 게 그리고 돈은 낯설긴 한데 낯선 나는 이 디자인이라면. 대한민국 이 야구 유니폼 저지 있잖아요. 이 스타일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에서 겨냥이 돼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 왜요? 나한테.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한국이 지금 막 뜨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아예 기획된 상품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기획이 개인적으로. 되긴 했는데, 야구는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 이거 축구보다 그 야구가 인기를 아니라 더 있는 패션적인 저지인 거죠. 이제 외형에 입기 위한 한국이란 이런 뭐 제품이거든요. 한글이란 유니크한 이제 좀 캐릭터. 야 근데 이거 자켓 예쁘다.
핀셋. 근데 떼타겠다. 떼탄다니까? 아니 근데 앵구팔 사람들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아니 좋아하는. 흰색은 떼타. 아 근데 이뻐.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아껴 입잖아 그러니까 뭘 나는. 아껴 입어. 다 누래지지 그러다. 아니 내가 흰색 폴로 티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응. 안 입다가 다 정말 새 누래지지 거않았어? 안 입는데 왜안 입냐면 입고 나가서 국물 한번 튀겨봐 김치국물 이런 거를. 그거 끝이잖아. 나는 여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크로스백이라고 그러나? 난 이게 되게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젊은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보면서 실루엣이나 이런 게 여성용 제품부터 해갖고 이 근데 점프슛도 그렇고 특이한 게 되게 특이한 거는 많아. 뭐냐면 홈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어웨이를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디자인에 많은 아 디자인들을. 그러네요. 보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네. 홈으로도 홈 컬러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오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한 바와 같이 아마도 이 어웨이 유니폼이 어쨌거나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제가 유니크해서 많은 정말 인기 있을 분들이 것 저희가 이전에 그러니까 리뷰했던 것들을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막 이상하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같아요. 유니폼 입고 나고 런칭하고 나서 며칠 후에 이거 다 팔려서 못 구할 걸? 내 생각에 제 진짜 생각도 그렇고요. 어웨이는 특히나 그럴 제가 거예요. 요 골드 처음 저기 프린팅이나. 저희가 이전에 이거 소개했을 때 어떤 분이 댓글이 정말 재밌었던 게 하나 있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뭔데? 뭐라고 썼길래? 나이키 유니폼 디자이너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직업이다. 아무렇게나 하면 되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좀 낙서한 느낌이 나긴 했어.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댓글이.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썰을 풀고 유니폼을 봤는데, 그러니까 실제 제품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되게 핫한 그 뭐냐 패션 아이템,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아이템 픽이 특히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여러 번 들어요. 말씀을 전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어웨이 유니폼에 만약에 이 골드 컬러 프린팅에 나오면 정말 아마 유니크해서 난리 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린 나이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의 뭐 핫한 유니폼이 아니라 돈 있는 직장인 있는 직장인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돈 있고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핫한 아이템이 될 확률이 더 높아요 나이키는. 그러니까 아디다스도 안 그런 건 아닌데 아디다스는 좀정저 연령층의 이런 스펙트럼 넓은 어린 친구들이라면 나이키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내년도 있어. 아스날 유니폼이 리퀴디 되고 나서 더 난리 난것 같던데? 디자인 이상하다고? 아디다스? 내년 아스날 유니폼이. 아, 일단은 그건 넘어가고요. 가슴이 아프니까. 축구는 그래서 똑바로 해. 아이, 아스날은. 조용하세요. 챔피언스 리그도 뭐 떨어졌으면서 뭐 올라가긴 내가 올라가. 그 떨어진다고 뭘 그랬잖아.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어. 이 맨날 내가 카톡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그랬잖아. 이야기해놓고 이거 어렵다고. 봐라 이거 골 넣는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 잘 가라 내가 리오플 그랬잖아. 시끄러. 아, 시끄러. 나질것 아니 같다. 그것보다 더골 때리는 게 지금 그 뭐지? 뭐 EPL이 경기? 경기가 일단은 뭐 4월 며칠이지? 4월 3일인가 뭐까지 연기가 됐는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게 뭐 취소가 되거나 하는 취소가 될지 전체 시즌 취소는 안 되겠죠? 그러진 않을까요? 네. 왜냐면 전체 취소가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내가 볼한 시즌 때는 통틀어서 여기에 걸려있는 돈이 너무 너무 많아서 많아. 이게 예를 들면 티켓도 환불해 줘야 돼요. 티켓 티켓 환불도 환불이며 시즌. 스폰서며 뭐 해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볼그다음에 때는 더 문제는 뭐냐면 뭐이 근데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시즌을 종료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되게 되고 있어. 무관중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무관중? 무관중은 아니고 승강제도 걸려 있어서 그러니까 EPL인 그러니까 경우에는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될수 있어서. 무관중을 못하겠구나. 그 티켓값이 장난이 아니어서 구단들이 재정이 허덕일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무관중으로 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건데,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선수 간의 접촉이 문제가 될수 있어서, 제가 보기엔 무관중으로 경기를 시즌을 지금 29라운드까지 진행이 됐나요? 어디 볼까요? 29라운드 진행이 됐죠? 맞네요. 20라운드까지 예, 29라운드 있구나. 진행이 되는데 지금 9경기 남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현재 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더 확산이 되거나 해서 하면. 이 순위로 시즌을 종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추가 경기를 더 치를 수 없다 그러면 4월 3일인가 뭐 이후에 하여간 치를 수 있으면 좋은데 영국은 모르겠어요. 영국은 어쩌면 코로나가 치명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사망률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90분 정도, 80몇 분 정도 돌아가셨네. 돌아가셨는데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연간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망률로 본다 그러면 독감보다는 매우 낮은 수치이긴 한데, 근데 전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이제 실질적으로. 팬데믹이라는 어쨌든 전 세계적 전염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극히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고 서로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 그쵸. 상황이긴 해서. 조심해서 나쁠 게 없으니까, 예, 이게 다만 질병이. 영국은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과감한 판단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질병의 위협도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서 1년간 사망하는 뭐 다른 질병에 비해서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안타하면 느끼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각보다 여러 군데 많은 여파를 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와, 모든 축구라든지 모든 행사들, 왜냐면 J리그도 지금 못 열리고 있잖아. 그것뿐만 그렇게 단순하게 이건 지금 스포츠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지금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쵸. 지금 뭐 경제부터 해서 글로벌 경제까지 지금 미치고 글로벌 있으니까. 경제까지 영향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쉽게, 이렇게 갑자기 큰 변수가 될 네. 줄은 그리고 또 아무도 이탈리아나 그런 쪽에서 심각하게 뭐 엄청나게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죽어나가니까 거기선 실제로 이제 대비나 대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그 인사하는 것 때문에 더 문제예요. 아, 그이뺨뺨 이렇게 맞히면서 허그한 인사를 다음에 하나요? 뺨을 비비거나 이런 인사들 때문에 더 그리고 나 심각하다. 그런 얘기가 몰랐는데, 있으니까. 북쪽 밀라노 쪽에는 중국 사람들이 가죽 세공 그 공장 때문에 엄청 많다고 그러대. 많죠. 예, 네, 많기도 그런 하고 산업이 어쨌든 이제, 발원지는 지금 중국인데 뭐전 세계로 모르겠어요. 퍼져나갔으니 어떻게 해서 뭐. 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고, 이제 그, 손흥민하고 무리뉴 이야기 좀 하고 싶으셨잖아요. 간단하게. 사실 이제 챔스 경기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리뷰를 계속 하고 했었으면 좋은데 뭐 손흥민. 무리뉴의 이제 변명을 듣는 게 슬슬 난 짜증이 너무 지겨워서 나는. 안 쳐다보는데, 진짜. 짜증이 나는 단계에 이르렀고. 아니, 그거 좀 이야기합시다. 그거, 선수들한테 이래저래 그렇게 비판을 하나, 감독이? 그, 은돈벨레한테 그렇게 하는 식으로. 보통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선수의 너무, 사기를 결정적으로 꺾어놓고. 너무 그러면 오피셜하게 그 만드는 게 이야기들은 아닌가 싶긴 해. 은돈벨레가 혼자 가만히 락커룸에 선수들끼리 떠들고 놀지. 감독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감독이. 그러니까 무리뉴가 지금까지 어떤 팀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선수 장악이 자꾸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책임질 거는 본인이 다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본인의 지도력은 이상이 없고 다 선수 선수들이 부상을 탓이다. 당했다. 다 선수 탓이다. 선수가 없다. 지금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팀에 누구누구 차포 다 떼고 나면 누굴 가지고 하나? 그런 얘기인데. 그러라고 감독 안 쳐놓은 건데. 감독이란 우리가 예를 들면 매니저라고 영어를 하거나 아니면 헤드코치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헤드코치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수석 코치다 가르친 사람이다 이런 정도가 되지만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해서 그러니까 물론 한자어긴 하지만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한자어로 감독이? 감시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이나 뭐 감독 어떤 뭐 사람 관리라는 이런 데 이런 말의 있으면 그거구나. 예, 감독 그게 관리. 잘못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람을 컨트롤하고 일전체를 컨트롤하고 하는 게 감독이에요. 그걸 달리 감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러면 감독이면 감독 역할에 선수의 부상을 예방하는 책임도 있는 거고. 만약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 선수가 다치는 걸 어떻게 감독이 예방하냐? 뭐하러 매니저를 해요? 그쵸. 아무나 하지. 그러면 저기가 누구냐? 감독은 단순한 축구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 브라질의 그뭐 유명한 여배우 안쳐놔도 그 당시 팀 우승했을 거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게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팬들도 좀 돌아서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 점점 이제 그러니까. 슬슬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시나리오 돼요, 이거는. 근데 다만 아직까지도 그 본격적으로 안 나오는 거는 어쨌든 무리뉴의 58% 정도의 EPL 최근 승률, 성적률 승률. 그 정도는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구나 현재 그 토트넘의 상황은 정상적인 팀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거는 현재 있어, 그거는 정상적인 있어. 전력은 유지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리뉴의 저 정도 성적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BBC에서도 현재 무리뉴가 온 이후에 리그 성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그래도 리그 3위 정도권에 들어가는 성적을 유지는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무리뉴의 목숨을 연장시켜주는 도구이긴 한데 문제는 과연 계속 그게 가능할까? 다음 시즌에도. 근데 올 시즌에도 무사히 마치고
뭐 지금 8이니까 챔스권에 들어가는 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위에 있는 팀도 너무 막강해. 아, 그 전력이 안 되지. 셰필드도 그러고 울브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예. 윤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예. 아, 기다려요. 윤진님 네, 들어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맨유 들어오신 뭐 여러분들 첼시, 레스터, 반갑습니다. 시티 뭐 이런 네, 팀들이니까 제 머리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는 훈이 맞습니다. 무시하세요, 네. 근데. 네. 언급의 가치는 없어. 자, 그래서 사실 지금 토트넘의 상황은 일단 정상적인 팀도 아닌데 뭐 또 이야기 좀 다이어 그 관중석의 그 논란. 그것도 좀 나는 굳이 그거 올라가서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에릭 다이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바람 잘 날이 없는 팀이야 그것도 진짜. 저희가 뭐 사실 리뷰를 안 했는데 할 얘기 되게 많았었어요. 그거. 그쵸, 저희끼리는 에릭 이야기 많이 다이어는 했어요. 직접적인 폭력을 할 행사를 하진 않았지만 그럴려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 선수를 직접적으로. 욕한다 그래서 비난한다 그래서 관중석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징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나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서 안정환이 계속 떠올랐잖아. 카톡 나 그래서 주고받아서. 그 보여줬잖아. 안정환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 그래 이야기가 바로 카톡으로 안정환 그 옛날 영상 이렇게 링크 걸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제가 선수라고 하면 물론 그렇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어떤 관중이 어떤 선수를 집중적으로 욕을 한다. 이제 그러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행위긴 한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서 대놓고 쌍욕할 거잖아요. 너이 새끼야, 일로 내려와,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렇게 무식하진 않아. 뻥치시네. 와, 내가 본게 있는데. 아니 그러진 않고 사람을 시켜서 뒤에서 죽여 청구서에서. 진짜 더럽다. 더럽고 비열하고 막, 아, 복권님. 아,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상하더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 나와야 정상이지. 에릭 다이어는 그거를 하는 건 용납이 전혀 안 됐어요. 같은 토트넘 팬이 욕을 한 거니까 더더욱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올라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위협이잖아 일단은 직접적으로 컨택을 위협이죠. 하려고 내가 물리적으로 너한테 뭘 위협을 주는 거니까 그거는 지 실력에 맡겨놓아야지. 에릭 다이어 지금 실력 가지고 무슨 팬들을 욕을 해요. 그 팬은 욕을 하러 경기장에 가는 거예요. 비싼 돈 올리고. 맞아 티켓 주고 가서 경기력 하는 거 네. 보고 쌍욕 마음껏 받고 욕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거지. 선수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뭐 이런 우러러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그러면, 생각해요, 저도 사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팬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선수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팬이었으면 그냥 들을붙었을 거야. 에릭 다이어랑 이거 봐, 이거 봐. 주먹질하고. 이렇다니까. 아니, 이러니까. 그건 명백하게 선수가 하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그쵸. 그건. 왜냐면 자기가 플레이한 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은 그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경기장에 그걸 보고 이제, 그런 권리를 일종의 뭐, 권리라면 권리라고 했나? 아니, 욕을 경기에 대해서? 하는 권리예요. 무슨 그쵸.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쌍욕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돈을 내고 가서 관중의 권리예요. 그거를 거의 현장에서 보는 그거 하려고 거니까. 가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거 근데 하려고. 이제 내가 느끼는 거는 올라간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왜냐면 위협을 자, 하기 그건 반대. 위한 상대방에 대한 위협을 하기 위한 자기의 정확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옛날에 에릭 칸토나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사실 이제 킥킹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영국에서 못 뛰고 나갔잖아. 아닌가? 프랑스 대표팀이 영구 제명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안 맥락에서 돼. 그랬던 거고. 안정환이도 그 당시에 안정환의 정말 나쁜 욕을 관중석에서 다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성숙하다 그러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올라가서 그냥 그 팬하고 뭐야? 안 들려? 안 들려? 뭐야? 선생님. 아,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선생님, 뭐 전화 왔어요? 여러분, 봉코님이 사라졌어요. 선생님, 선생님! 아, 자, 이제 전화를 받네. 들린다. 아,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그래. 그, 뭐 하는 중에. 전화를 받으러 그런 건 아닌데, 눌러줬어. 나이가 들어서 잘 몰라요, 그거. 눈도 침침하고 어두워져서. 자, 우리 할 이야기 준비해놓은 건다 했잖아. 그래요? 다이어 동생 장애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조롱했다. 근데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미안한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중에 나경원이라고 있죠. 그 네? 나경원 딸이 장애인인데, 네? 그 장애인 가지고 엄청 공격해요. 뭐 그렇긴 한데 자 이제 그나 이거 이야기하고 싶었어. 지금 화면에 뭐야? 보시면 리버풀 2점.
아틀레티코 3점 토탈에서 아, 2, 아 토탈이 아니야. 맞나? 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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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에 이렇게 나왔던 건가? 토탈까지는 네, 다 나왔. 2차전이에요, 2차전. 네, 토탈에서 2대 4로 리버풀이 졌던 경기. 여러분도 좀 이제 몇몇 분이 기다리세요. 기다리시진 않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1시간 조금 채워갖고 마무리 아, 나 요거 이야기하시고. 기억이 전혀 없어. 뻥치지 마! 갑자기 그렇게 아니, 쳐놓고. 경기장. 아니, 나는 아니! 지고 나면 깨끗이 잊어. 아, 뻥치지 마세요, 아, 진짜 선생님. 잊어. 나는 미련이 없어. 아니, 카톡 이런 가서 거. 여기 이제 방송에 보여준다, 나. 아니, 아니. 했던 그거 거, 다 카톡 둘이. 공개하게 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야. 너큰 처벌받아. 큰일 아, 나. 그래서 제가 딱 그, 지자마자 그랬어요. 잘 가라, 리버풀. 이랬습니다. 딴거 말고. 잘 가라, 리버풀. 약간, 이게 초반에 사실은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준비를 잘해 갔는데, 이거 봉코님이 항상 그 말씀하셨던 야, 것처럼. 인준이 리버풀패 축하 축하 나가셨는데. 클럽 발언 어떤 거 말씀하시는 저거는 거예요? 저 모르겠는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클럽 한번 발언 채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발언의 내용인지? 그걸 몰라가지고 저희가 이해를 못해. 일단은 저걸 채취하고 나서 먼저 했던, 생각했던 게 뭐냐면, 홈에서는 리버풀이 강하고, 그,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확실히 맞더라고. 그 경기 자체를 초반에 이끌어 나가는 거를 보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게그 생각을 해요. 아틀레티코가 강팀들하고 많이 싸웠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큰 대회 엄청 많이 나가서 시메오네랑 다져진 팀이기 때문에 쉽게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아, 그리고, 물론 나 아. 저는 아틀레티코, 그러니까 리버풀이 어려운 경기를 할 거라고 봤고, 챔스에 이걸 그 경기를 뒤집는 것도 쉽지는 않는다고 봤는데, 아틀레티코가 어쨌든 이긴 거는 작년에 리버풀이 극적으로 이긴 것처럼 운이 좋은 거예요. 아, 그거는 그것도 맞긴 해요. 왜냐하면 왜냐면, 그리고 대신에 한 아. 가지는 리버풀은 병신 골키퍼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 시즌에나 병신 골키퍼의 병신 수비수. 올 시즌 내내 좀 잘하는가 싶었던, 제가 늘 말하기였지만, 조 고메즈는 수비를 할때 본인이 공의 알았어요. 좀 위치와 마이크 그거 숨 쉬어야겠다. 골대 위치와 수비 위치 사이에 전혀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를 파악을 못한 선수예요. 아, 그 이야기는 제가 이 그거는. 시즌 내내 조 고메즈에 대해서 얘기를 야, 이거 사실 어딨냐?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슈팅할 때 그러니까 조고메즈가 영상을 뭐딴 데가 있어. 지 혼자서 지 춤추고 있어. 혼자서 춤추고 있어, 뒤에서. 그래서 내가 보면서, 쟤좀 이상한데? 쟤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쟤한 걸. 그러니까 둘이 그 축구 보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쟤가 나는 한걸 해줄 것 같다. 조금 이상하다. 오블락은 정말 잘하죠. 오블락도 저는 말씀했잖아요. 경기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흔님하고 얘기하는 맨 오브 매치가 오블락이 나올 것 같다 아, 그 얘기를 이야기 했는데. 하셨어요. 근데 쟤또 보면서 오블락 아니었으면 진짜 졌을 법하고 골을 한두 골, 세 골은 더 먹혔을 거야, 진짜. 근데 그게 올 시즌에 계속 그 후반기 때 제가 계속 말씀, 최근 리버풀의 5경기, 6경기 계속 지적했던 골 결정력 부족. 그 문제가 그대로 노출된 경기라고 봐야 뭐, 돼요. 실력이죠, 실력. 이게 리버풀의 현주소고. 실력은 아니고 운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는 그 1차전, 2차전 느꼈던 게그 로딘가? 왼쪽 사이드백?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로디가 2차전에서 그렇게 잘하지 못했죠. 아니,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소원 잘해요. 소원. 왜냐면은 사이드에서는 왜냐면 아무것도 못했어. 사이드에 그 살라나, 그 다음에 근데 그건 그 있었어. 걔 누구냐? 누구지? 그 아놀드를 어안 효과적으로 저지르고 아놀드를 못시켰어. 효과적으로 저지르고 시키지는 못했어요. 살라가 역습에서 상황에서 그 커팅을 하는 것들을 잘했는데 그 아놀드가 치고 우익쪽으로 치고 나오는 거는 조금 뭐 되게 좀 그거에는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홈에서 어쨌든 이겨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리버풀로서는 뭐 양쪽 사이드백이 충분히 공격을 할수 있는 여지들을 갖고 경기를 하긴 했지만, 글쎄요. 뭐골 결정력 문제. 그러니까 그대로 노출이 됐다. 그쵸. 이번 다만 시즌. 이제 수비, 그러니까 뭐 키파가 그지랄 하고 나면, 키퍼 그지랄에서 한골 먹고, 그 다음에 뭐 조고메즈가 자기 위치를 못 찾고 화면에 허둥대는 거를 보면, 아틀레티코가 잘 파고든 거죠. 역습을 잘하는 팀의 그렇죠. 면모가 잘 드러났다. 그래서 그밖에 저는 볼그거 없죠.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시메오네가 이게 여기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라이브 서울님이 채팅을 쳐주신 게그 아틀레티코가 한건 축구가 아니다. 좋은 선수들로 그게 무슨 짓이냐는 식으로 클롭이 아틀레티코의 아니죠. 수비 축구를 이거는, 비판했다고 하는데 그 클럽 발언은 이게 저도 클롭 그 기사를 발언이라면 봤는데, 이게 클럽 발언이라면 이거는 이거는 클럽의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왜냐면 발언이에요, 축구를 승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저는. 게임이잖아요. 상대방 어웨이 11명을. 경기 들어가면, 어웨이
이런 걸 아시아 토너먼트 경기로 들어가게 되면 경기가 전체적으로 재미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단판 승부라서 그렇지. 단판 승부기 때문에 수비 위주, 수비가 선, 수비가 우선이야. 골 먹지 않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 먹으면 먹으면 PK까지도 회복하기 위해. 끌고 갈수 그렇죠. 있거든요. 왜냐면 예, 먹으면은 그걸 끝까지 수복하기 끝나는 하고 거 회복하기 위한 잘못하면. 예. 노력이 몇 배로는 들어요. 그 근데 다음에 토너먼트에서는 한 골을 넣으면 또 지키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도 더 넣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에서 아틀레티코가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한다. 수비도 전술이에요. 수비도 능력이고. 맞는 말이죠. 예, 그거는 제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수비 전술과 강한 수비수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전혀 비난받을 사항은 그렇죠. 그런 축구를 했다는 것도 더더욱이 아니에요. 아, 뭐 그리고 제가 비난받는. 봤을 때는 그렇게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아틀레티코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뭐 수세로 몰리니까 공을 못 잡는데 그럼 막아야지. 엔필드에서는 어떻게? 세컨 볼을 다 따갖고 왔으니까. 제가 이제 경기 보면서 훈님하고 이야기했거든요. 야, 세컨 볼을 리버풀이 다 가져간다.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했어. 근데 나름 내 기준에서 잘 맞고 있다고. 준비해 온 나름대로 힘들지만. 아니, 그, 아틀레티코가 아니어도, 리버풀을 최근에 경기에서 이겼던 팀들은 다잘 막은 거예요. 리버풀, 네. 뭐, 그 점유율 딱 7대 누구냐? 3 이렇게 경기하는, 뭐, 무슨 시 경기였어, 헐시티 그거가. 하고였나? 어디랑 해서 졌잖아.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뭐 그렇기도 하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경기 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시메오네가 게임 플랜을 짜왔다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선수 아니, 전 교체. 전혀, 전, 아니, 난 선수 교체가 아니라, 사실 그 후반전 들어가고 할때 시메오네 표정을 보면, 그 무슨 대비가 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전술적으로 근데 구체적으로. 나는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 아 잠깐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아 왜냐면 나는 그 선수들을 계속 바꿔 넣는 게 일부러 수비 쪽에서 하드워크하게 뛴 다음에 선수를 계속 교체시킬 그 심산이었나? 그런 생각으로 나는 그 경기를 봤거든. 그것도 아니었고 경기에 끌려가면서 끌려가는데 그 앰필드 그만큼 앰필드에서 하는 거는 힘들어요. 상대 팀 근데 압도적으로 딱 어른도 하나 있고. 기억에 남는 거는 그거야. 그 디에고 코스타를 교체하는 시점에 대해서 약간 너무 이른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 교체가 좀 디에고 코스타 할 일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주앙 부자 펠릭스가 조금 더, 뭐, 전체적으로 주앙 펠릭스도 좋진 않았지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두개다 생각보다 못하는 애 생겼다고 디에고 코스타 보면서도 그 생각 들었으니까 아, 안 돼서 너무 교체하나? 너무 무기력하게 무기력하나? 그래서 플레이를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은 교체긴 했는데 나는 그래도 그 플랜이 있다고 생각을 들었거든. 얘가 안 되면 다른 나는 애를 그렇지 쓰자 이런 식으로. 않았었어요. 대신에 역습을 할 때, 그러니까 디에고 코스타를 가지고 역습을 하는 거는 어려웠는데, 다행히 교체로 들어가서 누구였죠? 두골 넣었나? 오케이, 요렌테. 이름 뭐더라? 요렌테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라타가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죠. 그러니까 그게 디에고 코스타는 안 되는 거고 요렌테나 모라타. 그러니까 뭐 요렌테가 이제 또 이런 무대를 계기로 각성한다고 스타로 하죠. 발버둥하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지. 제가 봤을 때는 시메오네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렇게 보아요. 이런 말에 뭐 결국 떨어지면 그 리버풀은 떨어질 운명이었다. 이렇게 귀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16강전에 매치업이 됐을 때첫 번째 경기가 어웨이라는 일단 거가 자네 불길했잖아. 분위기가 안 좋은 여기다 그렇게 일단 그 예상을 느낌을 했던 게 맞았죠. 우주에 알수 없는 불길한 기운. 리오플이 떨어지겠다라고 그러신 거죠? 야, 아스날은 굿했니? 왜 아스날에 친구 들어올까 근데 여기서? 요즘 그 TV에서 나오는 방법 봤냐, 방법? 뭐야 그게? 뭔 소리야? 조민수 나오는 거 드라마? 모르겠는데? MG1이나? TV를 안 봐서 그 방법 모르겠어. 봐봐, 방법. 방법으로 조용히 다 하세요. 조용히 풀려버려. 하세요. 축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무단 구슬 해야 돼! 그래 해야 될것 같긴 해 아스날은 진짜. 아 이거 아르테타도 코로나 걸리고 분위기가 많이 좋지 그거 않아. 봐! 니네 구슬해야 된다니까? 이거 뭐국 같은 소리 악기를 쫓아야지 코로나가 선생님 국 없어지는 끓여 거야. 드시고요 그만 옛날 그런 그 미신 같은 소리 그만하시고 그래서 딴게 아니라 그 사실 리버풀 떨어지면서 너무 통쾌했어요 개인적으로 잘된 죽고 팀이 싶냐? 잘된 팀이 아니, 삐끗하니까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 진짜 죽고 싶지? 에이 뭐팀 하나 뭐이친거 가지고 뭐 죽고 싶다 그래 아이 그 아마추어처럼 왜 이러실까? 뭐 지금도 이기지는 게뭐 승리고 뭐 게임이고 그런데 여튼 그래서 리버풀하고 그 아틀레티코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관점이 있었기 아, 때문에 재밌었죠? 예. 저는 사실은 뭐, 지고 나면 아쉽긴 한데, 야, 사실 경기 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엄청 화풀이했어요. 야, 졌다고. 미치겠다. 우리 집사람은 막, 내 눈치 보고, 밥도 안 주더라고. 나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잘하시라고요. 잘해야지 라면이나 밥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원통했어, 원통. 어쩌겠어. 그래서 연장까지 어제까지 났으니까 너도 그게 아 그러네. 연장에서 아깝잖아. 네 연장에서 다리 죽고를 뒤져버렸으니까. 먹었지. 정말 뭐 정말 그게 실력이지. 너 뭐야? 아스날 몇이라고 지금? 아이, 아스날은 이미 망가진 팀입니다, 여러분. 재활을 해도 될까 말까니까 그 너 망 TV 그 봐, TV에. 망 TVN의 방법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아니 뭔 드라마길래 자꾸 그렇게 인상 깊다고 그렇게 구탄에 이야기를 하세요? 무당 나오는 드라마야, 무당. 아니 선생님 그 합리적이 이성적 21세기에 뭐 그런 국 같은 소리를 국 끓여 먹고 자꾸 하세요. 진짜 그만하라고 줘.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틀딱이라고 한 소리 들어. 야, 근데 너 어째 왜, 왜 갔다 왔냐, 거기? 그만 이야기하시라고. 머리 여러분 그 아니, 이별한 건 야, 아니고요. 진짜 너 직업이 머리가 없어서, 야, 군대 제입대 지원했냐? 직업군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머리가 제가 좀 여기 트러블이 있어서 안에, 그러니까 좀 짧게 자르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좀 아, 씻어. 그게 아니라, 씻어도 지워. 그게 아니라, 이게 머리 안쪽에서, 아, 안 씻어서 그런 아, 거야. 닥쳐요. 아, 짜증난다. 왜 이러지 그래, 않을까, 무조건 놀려봐! 아! 계속! 그만해, 그만해.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사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아니,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뭔데? 첼시. 첼시? 첼시 길머. 아! 잠깐만, 문구 이거, 한번, 잠깐, 정말 기다려봐. 괜찮았었잖아. 잠깐, 첼시 홈페이지 가자. 이거는, 아, 그 너무 인상 깊긴 하더라, 걔.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는 너무 거. 어린 나이에. 자, 그 여러분. 경기들 마지막에 이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진짜 칭찬할 만해요. 간만에 본 어린 첼시의 친구들의 어떤 경기인지 제가 가서 이름이 안 재능이었어, 나긴 하는데, 재능. 3명이 들어갔어요. 18세 선수. 물론 우리나라 나이로 19세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잘했어서 맨 오브 매치가 됐으니까, 그쵸, 그쵸. 네, 많이 뛰기도 하지만 경기를 침착하게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패스런지라는 거를. 그, 간만에 그렇게 미드필드에서 침착하기도 하고, 패스를 창의적으로 하기도 하고, 되게 잘하던데.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 진짜 놀랐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가 막 올라와서 약간 당황스럽게 플레이한다는 그런 느낌이 없는 선수. 그러니까 딱 왔는데 원래 이 팀의 주전으로 있던 그 선수네라는 느낌이. 오, 야.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은 게그 스코틀랜드에 최근에는 좋은 맞네. 성적이 안 에버튼이네. 나왔더라고요. 매치 리포트에서 보니. 스코틀랜드에? 왜? 거기다가? 스코틀랜드. 얘는 스코틀랜드인데 지금 마운트도 그 골랐었구나. 로버트슨도 로버트슨 스코틀랜드잖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모처럼 좋은 선수가 나왔다. 여기 길모어 있네. 그다음에 이 경기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세 명의 18살이 10대 누구야? 선수들이 나오는 바람에 아, 안조린. 얘도 브로자, 안조린. 그리고 마운트하고 길모어까지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램파드의 엄청난 도박이라고. 요거를 좀 한번 조금 이야기해 보죠. 사실 램파드 제가 초창기에 저희 뭐이 축구 리뷰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 팀을 응원하게 된다는 그런 이유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니까 마운트라든지 제임스 마운트라든지 젊은 선수를 넣어가지고 토모리, 그 예. 그리고 다음에, 수비수의 제임스도 그렇고 공격수의 그 누구냐 오도이도 그렇고 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계속 나가 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팀을 첼시에서 눈에 거슬리는 거는 제임스 안 하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써내는데 그게 어떻게 나아갈지 그리고 어떻게 계속 승리를 이어갈지 그 부분을 보면 되게 흥미롭다 이거는 이야기를 첼시가 했었던 지금 기억이 하고 나요.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맨유라든지 그 토트넘도 결국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람파드가 엄청 잘 가리킨다기보다는 좋은 선수를 과감하게 기용을 해서 기회를 준다는 시즌 거죠. 전체에 잘 활용을 하고 기회를 줘서 장기 플랜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지금 EPL에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EPL 첼시는 우승권을 노리는 팀인데 팀 리빌딩 차원에서 18세 소년들을 영국에서도 18세라면 어린 애들이에요. 근데 저는 네, 이거 어린애인데, 보면서 그런 사실 애들을 한 경기에 3명 이상을 동시에 투입한다는 거는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아르센 벵거가 계속 생각이 나요. 이런 거 보면 사실 상황은. 왜 옛날 생각이 나죠, 웬거가? 파브레가스 데뷔시킬 때도 그랬고 그럼 한두 명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 뭐 여튼 그런가? 그렇죠? 아스날에 뭐 그런 옛날에 좋았던 시절 잠깐 생각났습니다. 언제 좋았는데? 좋았던 몇 시절이 년도에? 있어요. 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선생님 모르는.
그래서 이 경기 보면서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는데 언제 그랬는데? 그 선생님 그 모르실 때 있었다고 칩시다 그냥. 왜 마지막 거 아니? 대팔로?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윤주님, 그 생각이 가끔씩 스치듯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축구를 보다가 이렇게 잠이 들 때쯤에 딱 눈을 감으면서 그딱 눈을 감으면서 딱 스쳐 지나가서 잠깐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베르캄프하고 앙리 있던 시절이 딱 스쳐 머리가 아픈가 지나가면서 보다. 눈물 찔끔할 그런 느낌으로 살짝 스쳐 지나가는 좋은 시절이 있었지라고 생각이 나이 나요. 들어서 조심해. 벌써 젊었을 때 깜빡깜빡하면 위험하다. 아, 네. 그래서 뭐 사실 이 팀이 좀 이렇게 행보가 끊긴 게 지금 리그 중단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팀은. 왜냐면 그 어디죠? 우리 울브스랑 우리가 초반에 좀 재밌다고 생각될 팀이 울브스랑 첼시 두 팀을 이야기했었는데 네, 울브스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예, 네, 저희가 잘하고 있어요. 저희 리뷰를 안 보셨던 분들은 울브스가 막 성적이 좋은 거에 대해서 그냥 이팀왜 이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했죠. 좋은 축구를 계속하고 좋은 수술을 하고 좋은 있다. 축구를 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틴계 선수들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선수들이 EPL에서 볼수 없는 축구를 하고 있는 건 그치, 맞아요, 그치. 분명히. 그래서 그런 재미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또 실제로 맨유도 비교적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지금. 맨유도 상당히 그렇죠. 예, 삐걱삐걱 대고 솔샤르가 있는 것 삐걱삐걱 치고는 되면서도 솔샤르가 제가 볼때 강단 있게 선수 기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다음에 있는 이제 것 같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이갈로를 후반기에 영입한 게 맨유 전력에서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고 즉시 전력감으로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서 다른 팀에서 상당히 부러워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수 있죠. 토트넘은 베르바인이 지금 부상이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맨유는 어쨌든 알짜배기 선수가 들어와서 잘해주고 있어서 팀에 상당히 활력이 되기도 하고 즉시 전력으로 지금 팀 전력을 높여놨기 때문에 굉장히 5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분발을 하면 8경기 챔스 갈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승점 좋았고 차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레스터랑 해서 8점 차 정도니까 볼까 물론 프리미어 리그? 8점 차를 극복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아니 위에 챔스가 아직 첼시도 본선으로 있는데 다뤄갈 수가 있어요. 첼시랑 첼시도 한 게임 48인데 차라서 한 게임 첼시가 차라서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야, 그래도 특히 맨시티나 첼시는 맨시티네. 지난 경기들 보면요. 역시 페드로라든지 윌리안이 나와서 휘젓고 다니. 아니, 그래도 페드로 잘하더라. 그래도. 잘하죠. 예. 그러니까 부상이 없이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도 틀림없어요. 확실히 그 좋은 기술과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확실히 맞아. 그 보면서도 바르셀로나 전성기 때 계속 그 주전 경쟁하면서 나왔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반면 시티의 스털링은 형편없어졌죠. 자, 이거는 앞에 저희가 라이브 서울님 이야기 했었는데, 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종료를 시킬 수도 있지만, 본코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니까 그, 코로나의 그 전염성이라든지, 그 사망률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다른, 여태까지 겪은 병보다, 생각보다 적다고 영국 내에서 판단하면, 아마 이거를 진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란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안 영국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영국 내 외부로 나가서 이제 그 유럽 지역, 그러니까 지역에서 영국 어쨌든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럽 지역하고 좀 다르고, 그다음 섬나라여서 이제 출입국이 만약에 서로 봉쇄가 되면 영국 사람들은 챔스 경기를 지속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리그 경기는 자국 내에서 리그 경기를 치르는 거는 뭐 어때 하고 할것 같기도 해요. 뭐 감염률이라든지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이 이거 되면, 영국 스타일인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예상하시는 거. 으로 판단을 해서 이 정도의 사망률이면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감보다도 사망자는 사실은 적으니까, 뭐잘 대처한 결과도 있고 뭐 여러 그렇다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시즌 뭐 유럽 때, 그러니까 그 섬을 떠나서 하는 경기는 안 할지 몰라도. 그건 이제 UFA 관련된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자국 내또 경기는 어쩌면 이해가 되네요. 그런 말은 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독일도 제가 보기에는 재개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누누이 말했지만 그 이제는 단순히 축구 경기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엮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즌을 중간에 종료하기는 쉽게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런 문제 때문에 왜냐면 금전적이라는 이런 비즈니스 그 부분이 다음에 지금 올림픽도 문제인 게, 올림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연기가 되면, 지금 축구 선수들은 나이 제한 있잖아요, 23세. 그러네. 그러면, 23세 이하인가? 이렇게 출전할 수 있는데,
선수 대표급 깔아야 될 거예요. 해가 바뀌면서 나이가 다 바뀌게 되면 헐, 한국, 아, 그런 그러네. 문제들부터 그 맞네, 다음에 맞네. 선수들이 기량 유지를 1년 더 한다는 게 쉽지가 그쵸. 그 단체 소속의 않아요. 팀으로서는 요렇게. 특히 체급 경기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힘들죠. 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 저희가 월드컵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월드컵 예선전도 다 취소가 됐어요. 아 그랬고 뭐 유로도 여러분 아셨죠? 12개월 동안 그리고 A매치도 원래는 제가 3월 27일인가 4월 초 지금 국대 런칭 전후가 그 A매치데이에 보통 하게 되는데 그 A매치데이가 다 취소가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선생님 마무리 하시죠. 우리 한 시간째 돼가는 것 같아. 56분째 돼가는 것 같아서. 언제 시간 구해받았다고? 그 본인이 입으로 그렇게 적당히 끊어가지고 잘 해보자고 말씀하셨으면서 왜냐면 너무 저희는 그냥 말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한 시간 이상 넘어가면 영상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집중력도 그렇고 여러분들 듣기에도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한 시간 내에 끌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야, 근데 너 코로나 특사냐? 뭔데? 아, 코로나 특사지. 그만하라고. 아, 진짜 야, 그게 어느 아니라. 나라인가 내가 보도를 봤는데 아이씨. 감옥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내보냈대. 어느 나라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감옥에 좁은 데 있으니까 오염될 거야. 감염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낫지. 전염성이 높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희 감옥에서 그 퍼트리느니 나가서 되져라 이런 소리야? 아, 그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금전적인 여파 때문에 제, 뭐, 본권이 제 생각에는 아마 출시가 되긴 하겠지만, 아, 아, 크게 이거는 모르겠어요. 문제가 되지 우리나라의 예를 않을까. 들어서 잉글 유니폼들은 보통은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런칭데이 시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데 한국도 다 준비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그런데 다 들어와 있겠죠? 시즌 예, 다 맞춰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럽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 문제 때문에 어느 지역을 런칭을 하고 안 하고 이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 사태,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푸마든 지금 다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푸트 헤드라인에서 그 기사 나왔었죠.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나왔었어요. 그 문제도 아, 기사로 다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맞다. 지금 보니까 나이키 주식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나이키 주식? 나이키 주식뿐만 아니고 다 네, 다 떨어지는데 지금 떨어지는데 그한 저는 가지 오늘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가 네네 뭐 페이스북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 이제 현금을 준비하시라. 왜냐하면 주식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야 돼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사지 말고 무릎에서 사시라. 그러면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그냥 듣고 왜냐면 저도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 나이키 우리 흥님은 주식 약간의 하잖아 주식 투자를 네 왜냐면 조금 나이키 주식이 큰게 지금 아닌데도. 있어요. 그래서 8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나이키 주식이 20%까지 수익률이 60%가 빠졌더라고. 근데 저는 이 나이키 미국 주식을 그냥 이제 한 주에 얼마죠,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지금 더 떨어져서 근데 혹시라도 생각 있으신 얘네 분들은 직원일 때 받았던 거예요, 그거? 아니, 이건 제가 일하면서, 아, 그냥 개인적으로? 나이키를 처음 일하면서, 시스템이나 일하는 거나 사람들이 오는 거나 투자하는 거나, 뭐, 제품을 보니까, 주식을 사도 될것 같은데 해가지고, 돈을 나름 있던 걸다 들여가지고 샀었던 너 돈이 거거든요. 없잖아, 원래. 없었으니까, 그걸에서 조금밖에 못 샀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80% 수익률이 있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만약 그러면 살 나이키, 시점이긴 하네. 예, 제 기억으로 왜냐면, 지금 이게, 수익이 안 났다가 80% 났다가 60%가 빠진 거거든요. 제가 보다. 에이,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라 이거예요. 뭐, 이야기가 좀딴 데로 갔는데, 오늘 저희가 아니, 다 준비한 축구와 이, 관련된 일들이야. 네, 그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긴 하다. 이러기는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라이브 아, 근데 스트리밍해서 좋은 것 정말 같습니다. 네. 축구를 하지도 못하고 아, 축구를 그러네. 보지도 못하니까 되게 정말 답답해. 웃긴 시즌이네, 진짜. 이런 시즌이지. 흔하지가 새벽에 않는데. 계속 잠은 깨는데
일어났다가 다시 자야 돼. 응, 나이 먹어서 그게 깨워. 그러네요. 네, 나이 먹어서 너도 잠. 똑같아. 너도 나이 그런 거 네, 아, 여러분,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알아. 됐고요. 그, 네. 퇴근을 하셔서 아마 집에서 쉬고 계실 텐데,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이제 감염이나 위험이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외부 나가실 때 마스크 꼭잘 챙기시고, 마스크 건강, 꼭 쓰십시오. 근데 저는 마스크 안 씁니다. 유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저런 이야기 듣고 안 쓰시면 안 돼요. 꼭 쓰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 방송, 뭐, 또 오랜만에 와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또 녹화된 라이브 스트리밍을 또 시청하실 분들은 여기까지 또 방송해 주신 것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저희 레플리카룸 TV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고객님. 네. 네, 바이바이! 끝는다! 굿나잇. 굿나잇!